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금감원은요, 이 신한투자증권을 전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신한투자증권이 ETF 선물 매매 과정에서 1,3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은폐된 대규모 손실 사태가 더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배경과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해서 박순혁 작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항상 유튜브에서 뵙다가 예, 이렇게 TV 생방송에서 처음 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신한투자증권이 LP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1,300억 원의 손실을 본 게 문제의 발단이 됐군요. 예, 예. 예. 먼저 이제 국회에서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께서 이제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손실 검사 조사를 이제 철저히 하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셨고요. 뭐 관련해서 지금 뭐 금감원부터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요게 이제 기사가 뉴시스 우연수 기자님 기사인데 이제 여기에 내용들이 자세히 잘 나 있어서 제가 요 기사를 좀 인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저기 ETF에 이제 LP 계약을 할 때 요 LP라고 하는 게 이제 유동성 공급 역할만 사실 이제 해야지 이게 적극적으로 운용 수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뒤에도 한번 수익이 안 나는 부서이잖아요. 수익이 사실. 안 나야 정상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수익이 안 나야 정상인데 지금 이제 손실이 1,300억이 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1,300억 손실이 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서에서 수익 추구 행위를 했다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제 그거 뒤에 좀 말씀드릴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감원이나 뭐 금융위에서 이 증권사들이 이제 LPG를 이용해서 시장 교란 또는 불법 편법적 매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혹을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제기를 했었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또 저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예, 잘 짚어주셨어요. 예, 예, 굉장히 다음, 중요한 사태더라고요. 예, 예, 다음 예.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물타기용 선물 매매를 하면서 이제 손실이 1,300억까지 커진 거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숨기기 위해서 허위 수합 거래가 등록된 사실도 발견됐다는 거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얘기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A증권사 대표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유동성 공급 부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부서며 손익이 나도 아주 한정적으로 난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중립적인 포지션이고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매수가 매도가 공백만 채우는 역할에 이제 그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되게 적은 금액이야지 이제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딱 숫자를 보면 나오는 일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통계상 엄청난 구멍이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이제 부연을 하셨는데 이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이익 났을 때도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신한증권 대표이사의 문제라고 저는 이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익이 나면 안 되는 부서가 예. 이익이 난 거를 계속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눈 감고 넘어갔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손실이 발생하니까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건데 손실이 지금 발생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익이 계속 나고 있었던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걸 관련해서 전혀 이제 체크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비증권사 관계자가 내부 통제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손실이 빨리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금감원이 유동성 공급자의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가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 마치 그 경기장에 뛰어들어와서 공을 차는 것하고 마찬가지 일이 지금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손실 1,3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심판이 경기장에 공을 찼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손실을 낸 게 한 두 달 정도 됐더라고요. 이게 예. 8월 2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거를 몰랐느냐. 이거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책임자는 알았을 가능성이 너무하다라는 예, 입장이시고. 책임자뿐만 예, 아니고 대표이사도 예. 당연히 알고 있었을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네. 이제 보고를 해서 이 관련 부서에서 이제 이 성과급을 타갔을 테니까 성과급 타간 거에 대해 갖고 보고 올라갔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넘어갔다면 그 대표이사가 자격이 없는 거고 알았는데 묵인했다면 그거는 이제 불법을 방조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이제 중대한 이제 범죄 사항이기 때문에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강승희 테이블앱 대표께서 연합뉴스 경제 TV에 나와서 이제 ETF LP의 역할, 유동성 공급자 역할에 대해서 총 6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유동성 공급,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격 안정화, 세 번째로 시장 균형 유지, 네 번째로 투자자 보호, 다섯 번째로 ETF 주식 생성 및 상환, 여섯 번째로 규제 준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LP가 수익을 추구하는 거는 이 역할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역할이 없는 걸 한 거기 때문에 목적에서 벗어난 수익 추구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에서 이 LP가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금감원 직원은 이제 색출해서 제재를 가야 됩니다. 그거는 불법적인 얘기를 지금 눈 감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LP는 수익 추구 자체가 불법이에요. 심판이라니까요. 심판이 꼴 넣으면 불법이잖아요. 아니 뭐 그거를 뭐 얘기해야 됩니까?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좀 심각한 게 다음 장 이 역사를 좀 보시면 작년 11월 5일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대통령께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제 11월 5일 날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 시장 안정 저해 우려된다 해서 이 관련해서 이제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이제 해외 IB 등을 통해 갖고 이 막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발각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장을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이제 그 약탈당하는 이런 행위를 이제 금지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정비할 때까지 일단 공매도는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를 11월 5일에 했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월 6일부터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적용된 첫날에 외국인들이 묻지마 쇼커버링이 일어나서 2차전지 바이오 호텔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날 외국인들이 이제 이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이 이제 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 7,106억, 4,702억, 8,858억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당일 에코프로, 에코프로뱀 제 이제 그 공매도 관련 잔량이 많았던 두 종목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엔솔, SK이노베이션, 금양 등등의 주가들이 다 같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분위기가 좋고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자 수익률 방어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쇼크버링에 나섰다. 교보증권 강민석 연구원은 쇼크버링이 발생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나중에 쇼크버에 나설수록 포지션이 불리해진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당일 쇼크버를 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2차전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공매도 쳤던 애들이 무리하게 쳤던 포지션들이 심각하게 좀 피해를 본 공매도가 피해를 보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득을 보는 이런 구조로 갔단 네, 말입니다. 네, 네. 이 당일날 코스피가 5.66%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이날 7.34%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이제 떨어졌는데 다음 장 보시면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공매도 금지 한 달 지나서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공매도가 늘어났죠. 금지했어요. 한달 네, 전에. 네. 그 한달 동안에 첫날은 이제 공매도 판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 잔량은 더 늘어났고 그러면서 관련된 주식들은 주가들은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공매도 금지했다며요. 공매도 금지했는데 왜 공매도 잔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요. 시장 교란에도 그렇습니다. 예, 비밀을. 그렇습니다. 이때에 문제가 나왔었던 게 공매도는 금지됐었지만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MM하고 LP. MM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중단이 됐고 LP는 이제 활발하게 그러니까 ETF LP가 활발하게 공매도를 쳐서 걔들이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때부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네.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신한투자증권이 실제로 ETF, LP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뭐랄까 수익 추구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때는 떨어져서 이익이 많이 나서 신한투자증권 그 담당자들이 이제 이
성과금을 많이 챙겨갔고 지금은 1,300억 손실이 나는 바람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범행이 범죄가 더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범죄행위는 있었고 최근에도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범죄행위는 이익이 났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거에 불과하고 지금은 이제 손실이 발생해서 드러난 거가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P가 지금 공매도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시세를 교란하고 이제 시장을 조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LP의 공매도도 금지해라. 그다음에 LP가 이 원래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서 이제 관련해 갖고 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이런 행위들은 다 불법이니까 이거를 금감원에서 이제 그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말씀을 쭉 많이 드렸는데 작년 12월 달에 예. 그랬더니 12월 28일 날 황선호 금융투자부문 부원장 보가 ETF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 기자회견 질의 응답하면서 점검 결과 LP가 목적 범위에 공매도를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죠? 신한투자증권의 LP가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 밝혀진, 거죠. 밝혀진 네. 거잖아요. 그죠? 그럼 황선우 이때 부원장 보고 얘기했던 거는 이건 뭡니까? 제대로 조사를 하신 건가요?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때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가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좀 뭐랄까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누가 자꾸 떠벌린다는 건데 제가 떠벌렸다는 거죠. 제가 주로 얘기했으니까. 예, 그렇게 작년부터 들고 경제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예. 조사 점검을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이게 찻잔 속 태풍처럼 루머가 없어진다면 관심 둘 필요가 없겠지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사실인 양 전파되다 보니 자본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조사에 나서게 됐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고 앞으로도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룸을 퍼뜨려갖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케 하니 그 사람을 단속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20일 날 저희 집에 압수수색이 나왔던 거고 압수수색 나와서 그때 이제 출국금지를 걸어놓은 게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저는 출국금지 상태예요. 안 풀어주더라고. 아직도 안 풀렸습니까? 예. 풀지는 않고 한번 조사하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금감원에서. 아, 이런 식으로 법 집행해도 되는지 진짜 좀 그렇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 진짜 야 너무하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해가 바뀌어갖고 3월 13일 날 이복현 원장께서 이제 이 국민과 함께하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좀 너무 이상하다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한투현 정의정 대표님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얘기했죠. 당연히 시장 조성자와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란 생각은 안 돼. 여기서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얘기한 거고요. 네.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고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가 말했고 실제로 이때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그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사를 했는데 또 이제 뭐 조사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생긴 겁니다. 드러난 겁니다. 그때 내부 통제 강화하겠다고 또 목소리 높여서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제 얘기가 다 제가 갖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의심이 다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맞았다는 거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때도 이제 그 황선호 부원장 보가 LP 관련해서 현장 조사 결과 LP는 불법 행위 적발이 안 됐으나 구체적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사하도록 하겠다. 불법 행위가 적발 안 됐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업회에서도 ETF, LP 공매도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진 겁니다. 예. 제대로 관리감독 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 지금 증권사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일부 증권사에서 ETF, LP는 부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왜 수익을 안 내고 내도 아주 극히 조금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적극적인 수익 추구성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게 기사 실렸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 잡아서 처벌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LP의 그 LP
LP라는 그 뭐야 이 그 LP에 대해서 각종 주고 있는 특혜가 그런 이제 심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플레이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원래 법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걸 스스로 자인한 그렇습니다. 경우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자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잡아갖고 그거는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불법 공매도 혐의는 계속적으로 적발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때 이제 황선우 부원장께서 이제 3월 달에 계속해서 조사를 더 하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조사를 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2차 토론회가 또 있었습니다. 6월 10일 날 이때는 저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공매도 전산 시스템 내년 3월까지 만든다 하면서 이때에 이제 앞서 개인 투자자 단체 등이 제기한 상장지수 펀드 유동성 공급자들의 무차익 공매도 의혹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황선우 금감원 부원장 부께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추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LP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달 지나서 드러난 거잖아요. 6월 달이니까 석 달 지나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지금 문제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월 달까지 금감원에서 계속해서 들여다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없다가 그런 일이 없다가 지금 갑자기 그 이후에 신한투자증권이 뭔가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갖고 그 이후에 이제 목적에 벗어난 행위를 해서 그 결과 1300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금감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까? 소일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예. 또 이 말씀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네. 10월 15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년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를 하겠다. 1,400만 개인 투자를 보호한다 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내년 3월 말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받은 자본시장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관과 개인 투자 간 기울어진 논쟁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 이후에는 이제 이런 형태 LP의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는 게 이제 우선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 관련해서 이 불법적인 행위가 지금 사실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해서 이제 이 일벌백계라고 하나를 이제 제대로 처벌해야 이제 추가적인 범죄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게 단순하게 뭐 한두 명 밑에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게 아니고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사표를 포함해서 그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의 법적 처벌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되게 크게 다뤄야 될 상황이다. 엄정하게 다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네. 금감원이 26개 증권사 그리고 주요 자사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예,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검찰이 금감원을 들여다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10월 15일 날 검찰이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를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검찰이 기소한 이게 첫 사례입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해서. 그동안은 이제 다 금감원 차원에서 대략 벌금만 물리고 과징금 물리고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검찰 선으로 넘어가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이게 첫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잘못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하나씩 이제 일벌백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범죄자들이 법이 두려워서 범죄를 덜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심각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게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관련해서 지금 증권사 쪽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의회도 쪽에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갖고 이게 이제 엄벌을 하게 되면은 관련해서 불법하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든 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더 움츠려 들어서 더 법을 지키게 될 거고 이 건도 과거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면 아 역시 계속 금감원이나 이런 쪽은 우리를 계속 봐주는 조직이구나 해서 불법이 더 자행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요. LP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LP 지위를 이용해서요. 이 시장 교란이나 불법적인 그런 거죠. 뭐 편법적 매매를 하는 거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철저한 좀 반성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요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예. 그 한 달 새 시총 26조 재투약 중인 K2차 전지주 사학 게임이 울린 테슬라 로보택시 발목. 이게 이제 무슨 기사냐면
지난 대략 그 8월 10일부터 이제 9월 10일부터 10월 한 10일까지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이제 2차 전지주가 시총이 26조가 올랐어요. 네. 이제 되게 한 달 동안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하는 그 무렵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좀 폭락을 했고 그 무렵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일주일 정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9월 11일 날 이제 239조 4천억이었던 2차 전지주 탑10 시총이 10월 11일 날 265조 4,653조로 이제 26조 가까이 좀 늘어난 거고요. 요게 잘 가다가 이제 이게 그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 문제 이제 불거져서 네. 이제 그런 건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 관련해갖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제 머스크가 자랑한 로봇 옵티머스가 AI가 아닌 사람이 조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무원격지원. 예. AI가 이제 실제로 작동해서 이제 뭐 거기 보면은 이제 로봇이 막 옵티머스 로봇이 막 서빙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뒤에서 이제 리모컨을 조종했다.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애덤 조너스가 이제 행사 다음 날 고객 메모에 이 로봇들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 작동에 의존했기 때문에 자유도와 민첩성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라고 썼고 일렉트릭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테슬라가 종종 그렇듯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다 조심하라고.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가 로보택시 행사 다음 날인 11일에 8.8% 하락했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ETF 이런 좀 영향들이 있어서 이제 2차 전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요건은 이제 테슬라에만 좀 국한된 이제 상황이라고 봐야지 뭐 LG엔솔이 저렇게 이제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좀 끼얹은 요소이긴 한데 예, 회복의 실마리는 빨리 좀 찾았으면 그렇습니다.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펀드멘털적으로는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 뭐 단기적인 영향은 테슬라 때문에 있긴 하겠지만 좀 길게 봐서는 그냥 또 가던 길 가지 않겠나 싶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 거 나왔어요. LG엔솔 예, 고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먼저 이제 9월 24일 날 이제 박한나의 배터리 원에서 캐즈미인데 배터리 소재는 수주 훈풍 이유는 해서 그러니까 올해 캐즈미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 이제 캐즈미라고 하는 게 전년 대비해서 이제 감소하는 건 아니고 다만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이제 요 기사에 있고요. 네. 요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일단 전기차가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지난 3분기 시장 점유율이 8.9% 기록해서 이제 작년 3분기 비해서 1.1% 늘었고 지금 1등이 테슬라고요. 테슬라가 3분기에 16만 7천 대 팔았고 2등이 제네럴 모터스가 60% 증가해서 3만 2천 대, 3등이 현대 자동차 그룹이 대략 한 3만 대 팔았고, 그 다음 포드,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3조 LG엔솔에 이제 수주 잭팟이 터졌다. 포드와 초대형 계약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저 공장을 이제 그 터키, 튀르키예에 이제 처음에 포드하고 이제 SK가 같이 짓기로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SK온의 이제 좀 자금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LG 쪽으로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LG가 터키에, 튀르키예에 질라고 하다가 튀르키예에 이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아, 여기서 좀 짓기는 어렵겠다 해서 좀 되던 게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여기 헝가리 공장인가? 하여튼 이제 동유럽 쪽에 맞습니다. 예, 짓는 걸로 헝가리. 지금 예, 얘기가 됐고, 규모가 109기가와트시 이제 예상 수주액이 13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큰 물량이 나왔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LG는 주로 GM 쪽하고 이제 이 좀 혈맹 관계고 포드는 이제 SK 쪽하고 좀 혈맹 관계였는데 지금 이제 포드가 LG 쪽으로 이제 같이 이제 거래하기로 된 뭐 그런 형태고 마찬가지로 저 GM 입장에서 보면은 LG가 이제 우리 그 앙숙인 이제 포드하고 거래를 하니 우리도 그러면 LG 말고 딴 데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이제 삼성 SDI하고 같이 거래하고 있는 이제 합종 연행이 좀 이제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해당 배터리가 포드의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 이제 이트랜짓에 들어갈 거라는 거고요. 이 이트랜짓은 2018년부터 2023년 6년 연속 글로벌 전기 소형 자동차 상용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었던 이제 모델이라서 더 기대가 가는 이제 그런 거고. 김동명 LG엔솔CEO께서 탄탄한 현지 생산 능력을 적극 활용해서 유럽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양극재도 많이 필요할 거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수요가 급증해서 원래 이제 NCM을 주로 포스코 퓨처엠 했었고요. NCM은 안 했었는데 NCA 양극재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그거 원래 이제 12월 달에 이제 완공되기로 돼 있었던 거를 고객사가 좀 아 이거 우리 잘 팔린다 이제 급하다 해서 좀 3개월 앞당겨 갖고 지금 이제 완공이 됐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 이제 폴란드 공장 굉장히 바빠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테슬라, LG엔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쳤습니다. 박수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